결혼을 전제로 만나시는 분들 있죠. 네. 스타일을 하나 하면 요즘은 정말 탈부착도 정말 간편한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많은 이제 탈모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 만났을 텐데 좀 그분을 갖고 있는 뭐 트라우마 이런 거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그 고객님들하고 직접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오시면 네, 네. 그러면 대다수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조금 많이 빠졌을 때는 네. 그 머리에 우리가 스프레이를 막 뿌려가지고 막 뽕을 갖다가 엄청 세우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흑채도 많이 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뿌려가지고 밖에 나가도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중에 손이 이렇게 자꾸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게 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자연적으로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네. 아니면 그 흠칫 놀란다든지 그런 일상생활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탈모에 탈자만 들어와도 네. 좀 위축되는 생활 생각들 그리고 머리카락 이야기만 나와도 계속 이렇게 좀 피하고 싶으신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자존심 강하신 분들은 너무 그 부분이 강하고 저한테 그 정도에서 찾아왔다 하면 그래도 그분은 성격적으로 좀 원만하신 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이 머리만 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고 그쵸. 이게 머리 손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탈모가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뭐 순서거나 뭐 이런 유형 형태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아마 많이들 아시잖아요. O자, U자, M자, 네. 그 M자, O자 복합형 그리고 U자, O자 복합형 네. 이거는 누구나 다 정말 이제 웬만하면 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 네. 그림도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조금 더 들어가서 탈모의 유형으로 보면 후지기성 탈모와 네. 그리고 성장기성 탈모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후지기성 탈모는 우리가 모발의 성장 주기에 보면 성장, 대화, 휴지, 탈모라고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는 거는 우리 일생 동안에 15번에서 많으면 20번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간 중에 휴지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빠져야 되는 수에서 네. 14%가 이상이 되면 휴지기 탈모. 그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우리가 뭐 남성형 탈모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여성형 탈모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기성 탈모는 성장기 때 이미 모근에서 파괴가 와서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정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원행 탈모를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탈모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것보다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탈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머리가 빠진다고 다 탈모가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이제 탈모가 딱 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거는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 탈모에 대한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약물 치료는 네. 약, 탈모약 많이들 아시죠? 프로페시아 모르시는 분이 없던데 네. 미국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은 네. 피나스테라이스라는 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페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녹시딜이라는 그 두 가지가 아마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처방하는 그런 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진짜 좋잖아요. 네. 이거 외에 뭐 프로스카 투타 그리고 소팔메토 알파트라디올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탈모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은 먹되 네. 원한다면 먹되 맞지 않다. 6개월 정도를 먹었는데 우리 몸에 틀이 다 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먹게 되면 네. 근데 더 이상 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약을 네.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네. 원행, 그 중증인 원행 탈모, 제가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한, 그런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네. 단발성일 때는 스테로이드 그 주사로 네. 금방 나아요. 뭐 10명이면 9명 정도는 누구나 다 나아는 정도로 이렇게 원행이 하나가 나오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발생으로 이렇게 번졌을 때는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더 이상 잡아내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은 4일까지 했는데도 네. 이 다시 나지 않았다.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행 탈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신경계와 호르몬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걸 겪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 네. 그 원행 탈모 계신 분 18살 네. 그분은 18살이요? 네. 18살 그분은 공부를 못한대요. 근데 본인 엄마랑 같이 손잡고 들어왔을 때 네. 엄마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네, 네. 저한테. 네. 그러니까 요즘은 공주도 힘든 시대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그 창문을 겨울에 다섯 개 열어놓고도 뭐 이 정도는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나를 열어놓고도 춥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그거 가지고 힘들어 이거 아니라는 거. 그거 힘들어하면 힘들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중증 원행 탈모에 DPCP라는 그런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페닐 사이클 프로페놀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화학 물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치료의 기회를 받는 경우가 없는데, 네. 우리 뭐, 일본, 가까운 네.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는 그 DPCP의 유효성이 인정이 되어서 치료의 기회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이런 길이 있다면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네. 이게 약을 먹으면은 이게 저는 이게 증상은 이렇게 지연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털이 나는 약이군요, 이게.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그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약을 먹으면, 네. 온몸에 털이 나. 네. 아, 머리뿐만 아니라? 네. 온몸에 네. 털이 나는데, 네. 약을 끊으면 온몸에 털이 또 빠지죠. 아, 그쵸. 그쵸? 약효가 없으니까. 약효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부작용, 뭐 대표적으로 네. 많이 아는 게 우리 뭐 성기력 감퇴, 네. 성능력 뭐 이런 게 감퇴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 탈모약을 초기에 먹으면 무기력 그리고 피로감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갔을 때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사고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 네. 그리고 이 약이 굉장히 셉니다. 네. 굉장히 세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면 네.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약을 먹을 때 핀셋으로 먹는데요. 핀셋으로요? 핀셋으로 왜? 집어서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네. 약에 손에 묻었을 때 이게 네. 다른데 이렇게 피부에 네. 되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네. 그래서 그 핀셋으로 먹고 이렇게 핀셋으로 먹으면 먹을 정도니까 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기를 가질 때 이 한 네. 3, 4개월 정도는 약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약을 먹으면 네. 잘못 그
되었을 때는 네. 기형아가 초래가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약 먹을 때도 이제 복용은 아침보다 저녁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너무 강하다는 이 약이 제가 책에도 잠깐 이야기를 부작용의 사례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은 얼굴에 과도하게 털이 너무 많이 나서 약을 먹고 나서 그래서 오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발로 바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지만 이외에도 신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리고 무슨 여드름 그리고 오케이. 두통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양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부작용 엄청 세네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이게 탈모가 진행되면 이게 굉장히 그 인상도 바뀌고 완전 다른 사람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죠. 가발을 만드셨을 때 완전 다른 사람 되듯이. 그쵸, 완전 다르죠. 그럼 이제 이게 뭐 결혼을 앞둔 2030 같은 경우에 이거 요인으로 저는 이제 파혼을 한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파혼하는 뭐 고객들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만약에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배우자 될 사람한테 언제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는 네. 제가 6개월이 지나 그냥 연애 일반 연애 있을 경우에는 네. 6개월 정도 되면 서로가 그 사랑의 피크일 때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피크일 때라 결혼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게 6개월 네. 전후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6개월 전후가 되었을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말을 함으로써 사실 더 돈독해지는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안쓰러워서 네. 더 안아주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뭐 처음 만나 탈모 이거 말고 네. 한 두세 분을 만났고 네. 그래도 만나볼 생각이 더 있다 하면 네. 뭐 우리 보통 많이 만나나요? 한 세 분만 만나도 그 느낌이 네. 그 오는데 오죠, 예. 그러니까 세 분 만나고 만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결혼 때까지 막 숨기고 하는 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기는 좀 뭐한데 네, 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 머리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뭐 그것까지 숨기고 뭐 그렇게 할까 저 같으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이제 꼭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이제 그 탈모 때문에 이제 밀어내거나 아, 안 되겠다. 그만 만나자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초기에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뭐 나를 사랑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머리가 대수냐 하고 그냥 숨기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네. 제 성격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네. 어떤 분이 괜찮아. 네. 정말 괜찮아 보여. 제 눈에도. 네. 그렇지만 그 세상에는 인연이 있어요. 인연론자는 아닌데 네네. 그런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그 우리의 뭐 콩깍지가 도파민이 네. 뭐 나와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뭐 얘는 너무 외로워서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본인만 괜찮으면 네.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더 괜찮은 분이 그게 뭐라고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고민으로 뭐 가발 제작을 부탁했던 고객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많죠. 아,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를 먼저 하라든지 뭐. 그 제가 화장을 제가 동일선상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너무 별로면 두 번째가 없어요. 맞아요. 두 번, 세 번째가 연결이 되려 하면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꾸밀 수 있는 거는 꾸미고, 또 그게 또 에티켓이고, 나가서,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네. 또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거는 좋은 현상? 좋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거는. 근데 그걸 숨기고 괴로움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그 남자 별론 것 같아요. 아, 속여서는 안 된다. 뭘 그렇게까지 숨겨요. 뭐, 그 정도, 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소모품이에요. 아, 진짜. 근데, 가발을 많이 이제 다뤄보시고, 이제 탈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해보셔서 그런지, 확실히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탈모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죠. 소개팅 네. 때 89%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89%면 네. 머리를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어야 대신 이상하게 막 우리가 이게 탈모 시장이 음지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아무리 그 대중화가 된 지는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네. 이 우리 가발 쪽도 오래됐는데, 네. 이렇게 광고를 막 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음지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엄지 사업이다 보니까 잘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났다. 뭐 경남에는 모단김해점이라는 네. 이런 이름이 난 곳을 네. 찾아오시면 가발 하나만큼은 그 고객님이 맞게 해드리니까 이상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꺼벙이처럼. 네. 그건 누가 봐도 가발인 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제가 지향한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쪽은 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올리는 거를 하라고 그러지 네.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가발을 네. 왜 써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가발을 너무 없다가 썼기 때문에 네. 그게 눈에 익숙해져 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그치. 그래서 잘하는 곳을 처음에 찾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아 이게 조금 잘한다고 소문나면 전국에서 몰려들겠네요, 이게. 근데 또 그렇게, 이제 바쁘다 할지라도, 네. 그분에게 맞는,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하나 하면 요즘은 정말 탈부착도 정말 간편한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써서, 우리 화장해서 이쁘듯이, 네. 써서 이쁘면, 좋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계속 가발이 너무 중요하고, 가발이 음지화돼서, 뭐, 이게 좀 어렵고, 뭐, 광고가 좀 안 되니까? 이런 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럼 이제 탈모에 고민이 있고, 삶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 그 가발 정말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알려진 것도 없고, 뭐, 가발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가 일반의 고객의 입장에서 가발 매장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지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가발을 맞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팁이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사항 네. 상담 시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금액인 것 같아요. 금액? 금액. 네. 가발 금액 그리고 여기는 부가 서비스 같은 부가로 진행되는 네.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머리다 보니까 네. 그 코팅, 그리고 염색, 파마 이런 부분들의 부가 서비스적인 금액을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가발 상담하는 사람과 그리고 피팅하는 사람이 같은지 이거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그 머리 형태 그리고 저분에게는 저런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빠지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그 상황 그 머리 이제 네트라고 하는 네트에 네. 우리가 머리카락을 심습니다. 심을 네. 때 모 방향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을 심어서 뒤쪽으로 보내려는 뒤쪽으로 가야 머리를 완성을 시키고 났을 때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담한 사람과 피팅하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 서비스는 누가 해도 상관이 크게는 네. 없을 수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에는 네.
선한 마음으로 네. 살다가 그런 네. 선한 마음에서 들어온 뭐 알게 된 지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찾아간 곳은 좋은 곳이다, 네.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적었는데요. 네. 팁이라고 한다 하면 네. 큰 대기업을 네. 기준으로 해서 이름이 좀 난 네. 그런 작은 업체랑 네. 비교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스타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그 본인이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 팁도 되기도 하지만 네. 뭐 미용실과 같이 한다든가 네. 이발소와 같이 한다든가 네.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왜냐하면 가발 하나만 잘해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 가발이라는 종목은 머리 잘라줘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자를 때 그 전체 도에 맞게 자르지를 않으면 네.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맞춰서 또 자르지를 않으면 또 죽은 가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통으로 올라와서 네. 해도 그 긴장감을 만땅으로 갖고 해도 어렵다 하는데 그 머리 자르는 기술만 가지고는 그 다음 서비스가 진행되는 가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연구도 들어가고요. 이 가발 쪽이 네. 많은 생각과 긴장감을 가질 만큼의 그 고객님들의 머리 스타일 요게 한 사람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답이 안 나온다 하면 네.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든지 하나 하는 데가 잘하잖아요. 음식도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자꾸 엄지 사업이라 일하는데 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지 사업이라 하는데요. 네. 그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개념이 우리가 올백머리다 이렇게 하면 네. 예전에 올백머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요즘은 아이리비컷이라든지 이렇게 네. 좀 쌈박한 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로 누구든 어떤 분이든 어울리면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가발이 가격 차가 좀 큰가요? 어떤가요?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뭐 대기업하고 뭐 개인이 하는 데가 있다고 치면은 뭐 대기업이 엄청 비싼 건가요? 뭐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엄청 비싸다 보기보다는 네. 저는 그걸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또 봐요. 왜냐하면 그 세월을 우리가 가발이 진짜 맨 밑에 그 인식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화상을 입혀서 더 이상 머리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가발이 그분들에게는 선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래전부터 시작한 그분들의 노력 그리고 연구 그런 대기업에서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 금액이면 저는 그 금액이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나냐? 이 부분에선 차이가 나지만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은 업체 저처럼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차리는 사람들도 조금 더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금액대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곳을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래 했다는 거의 장점은 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뭐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실패하지만 않는다 하면 그거 역시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대기업하고 이제 그 뭐 그냥 개인이 한다고 할게요. 그냥 뭐 작은 데서 하는 거는 뭐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이 나와요. 머리 그저 같은 머리, 제 머리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 같은 머리가 중국모, 이저 같은 머리에 그 상담자가 오면 이 머리는 제가 중국모 70에 인도모 30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이 나오는 곳들은 베트남, 미얀모, 그리고 중국, 인도, 유럽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원단을 가져오는 곳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발은 사실 우리가 메이크가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그 자연스러운 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할 때 차이점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방처럼 뭐 브랜드를 찍을 수도 없고, 예,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원료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다 어찌 수입에 똑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가발은 그러면은 이게 착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게 뭐 탈장식하고 고정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장식은 저녁에 벗어두는 거. 고정식은 사우나하고 수상스키 타고 무슨 격렬한 운동을 해도 안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뗄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좀 유명한 그 깡패라고 하 뭐라고 해야 돼요? 조직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타로그란 말까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발 먼저 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술도 먹었고 해서 이 머리를 이제 고정식을 하셨어요. 그분은 잡아 뺐는데 이게 그분의 힘으로 자다가 이렇게 뺐는데 그게 붙어 있는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머리는 부착이 되는 그런 고정식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가발을 뭐, 뺐다 꼈다 하면은, 이게 훨씬 불편할 것 같거든요? 고정식을 한번 고정되면은 계속 그냥 진짜 내 머리처럼 다니니까 고정식이 훨씬 편한 거 아니야? 라는데 왜 탈착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사람들마다 반반이에요.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봐요.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걸 제가 조금 눈여겨봅니다. 봐서 그분에게는 이런 탈착이 더 맞다, 아니면 고정이 더 맞다라고 제가 먼저 추천은 해드리거든요. 근데 금방처럼 본인 머리처럼 지내는데 더 편하지 않냐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 12시간 쓰는 거하고 착용하는 거하고 24시간 착용하는 거는 수명 쪽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은 곧 아. 고정식이 좀더 비싸겠군요, 그럼. 고정식 가발이 비싼 게 아니라 그 가발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죠. 다시 구매하는 그 시기가 네.